이번 시간에는 CFG 코드의 자리 바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도미솔이 C 코드인데 도의 이름이 이제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요. 이쪽으로 미솔은 가만히 있고 미솔도 이 화음이 C 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해요. 이름이 이제 일로 올라갔다고 해서 C 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. 그 다음에 이 미가 한번더 이제 올라가면 C 코드의 둘째 자리 바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드나 미솔도나 솔도미나 다 같은 C 코드입니다. 그 다음 F 코드는 C, D, E, F죠. F 코드 세개 띄고 두개 띄고 F 코드죠. 또 마찬가지로 이름을 한 옥타브 올려요. 라도는 가만히 있고. 이 화음이 F 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. 그 다음에 한번더 올릴까요? 이 라음을 이렇게. 그러면 F 코드의 둘째 자리 바꿈이 됩니다. F, 이 화음도 F 코드. 이 화음도 F 코드예요. 그 다음에 G 코드를 살펴보면요. G 코드는 이렇게 되죠. 이름 치고 세개 띄고, 삼음 치고 두개 띄고. 이름을 한 옥타브 올리고 시레솔 G 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. 그 다음에 시를 또한 옥타브 올리고 레솔 시. 이 화음이 G 코드의 둘째 자리 바꿈이 되겠죠. G 코드, G 코드, G 코드예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곡을 칠때 C 코드에다가 F 코드에다가 G 코드에다가 이렇게 바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C에서 도파라로, 파라도의 자리 바꿈으로, 그 다음에 시레솔로, 이제 가까운 자리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 바꿈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도미솔, 그 다음에 파라도 가까운 자리, 도파라죠. 그 다음에 G 코드 가까운 자리, 시레솔이죠. 네.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. 그럼 다음에 곡으로 요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하세요.